널찍한 3룸 타입과 복층 테라스 타입이 특가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늘의 현장은 1호선인 덕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면서 대형마트 편의시설도 인근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오늘의 현장은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지 마음에 드는지 꼭 찾아드리는 굿필라TV 정부장입니다. 오늘 정말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현장을 찾은 이유는 널찍한 3룸 타입과 복층 테라스 타입이 특가 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현장을 찾게 됐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1호선인 덕기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현장이면서 바로 인근에 초등학교까지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세권 현장이기도 합니다. 8개 동의 단정 시집빌라인 오늘의 현장은 바로 이 현장 앞으로 대로변까지 몰려있기 때문에 버스로도 편안하게 서울까지 진입할 수 있는 버스권 현장이기도 합니다. 대형 마트 등 상업 인프라도 바로 인근에 도보권을 이용할 수 있는 인프라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주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으시고요. 오늘의 현장 특가세대 바로 만나보러 가실게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우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제가 경쟁력이 있는 복층 타입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집 전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 전실 바닥은 대형 포션 타일로 깔끔하게 바닥 시공 다 되어 있고요. 오른쪽편에는 키 큰 장 세 칸 위아래로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중간에 허리선반에는 디퓨저 선로국제 차키 놓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부 띄움 시공 되어 있습니다. 데일리 신는 신발도 편하게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집에는 일괄수동 스위치도 매립 시공되어 있답니다. 우리 집 중문은 이렇게 유용하게 편리한 양경 스윈도어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네요. 오늘의 집은 제가 신발을 신고 촬영을 하게 됐으니까 이 점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입주하시기 전에 다 입주청소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의 집 저와 같이 함께 만나보실게요. 오늘 소개해드릴 우리 집은요, 복층입니다. 들어오자마자 바로 왼쪽 편에 1번 방이 위치해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실이 위치해 있고요. 좀 더 들어오시면 우리 집 막힘없는 거실과 주방 공간이 일체형 구조로 위치해 있고요. 거실 옆쪽에는 2번 방, 2번 방 옆쪽에는 메뉴실 공간이 위치해 있고요. 자, 빠르게 우리 집 1번 방 만나보실게요. 아이방 주제도 손색이 없는 우리 집 1번 방은 창가 자리 2580, 벽체는 2920. 우리 집은 각방마다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이쪽 자리에 침대 넉넉하게 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공간에 책상 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쪽 공간에는 시스템 에어컨 놔주시면 아이 옷도 충분히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 1번 방 빠르게 보셨고요. 그 다음 공간은 우리 집 거실 공간이에요. 우리 집은요, 거실과 주방이 일체형 구조 쭉 길게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거실 전면창은 막힘없는 구조의 남향창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폭은 3290에 시스템 에어컨 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우리 집 아트홀 공간은 이렇게 광포 포시엔탈로 벽체 마감되어 있는데 대형 TV도 벽걸이 놓고 충분히 시공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 시공되어 있고요. 월패드와 보일러 컨트롤러도 매립 시공되어 있습니다. 메인 스코팅으로 마감되어 있는 우리 집 쇼파 공간은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죠. 6인용 쇼파도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집 쇼파 공간입니다. 우리 집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 뿐만 아니라 실링팬도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집 안방 공간입니다. 우리 집은 방마다 바닥을 이렇게 따뜻한 느낌의 강마루로 다 시공을 해드렸고요. 창가 자리 2830, 벽체 자리는 4380. 시스템 에어컨 다 들어가 있고요. 안쪽으로 드레스룸 공간은 시스템 행어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드레스룸 공간에 이어서 이 공간까지 붙박이장과 파우더장까지도 넉넉하게 설치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길쭉한 기스악한 구조이기 때문에 가구 배치도 편안하게 놓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드레스룸에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에어 공간도 작지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옷들 충분히 다 수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집 서브욕실 공간 바닥과 벽체는 이렇게 깔끔하게 테라스 타일로 마감 시공되어 있습니다. 벽걸 수납장과 LED 유리 거울, 젠다이 선반과 세면대, 비대형 변기도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2번 방 보셨죠? 다음은 우리 집 메인욕실 공간이에요. 우리 집 메인욕실 공간 사이즈 넉넉합니다. 글라스 파티션으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을 해드렸고요. 샤워기와 코너 선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벽걸이 수납장은 대형으로 젠다의 선반과 세면대 변기도 기본형으로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아일랜드 시탁 앞쪽으로는 넉넉하게 6인용 시탁도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시탁과 주방 개수대도 11자 구조예요. 어머님들 동선 정말 좋게 시공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는 요즘에 많이들 사용하시는 키친핏으로 넣으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시탁은 조리대로 이용 가능하신데요. 대면형 후드와 상부 쿡탑도 대면형으로 인덕션 설치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탕 하부장은 크림색 톤으로 다 넣어드렸고요. 빠질 수 없는 주방 환기창도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주방 상판도 널찍해서 어머님들 실제로 놓고 요리할 수 있는 공간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고요. 사각대형 싱크볼과 오픈형 수전도 들어가 있어요. 휴지장 중간으로 광파 오븐도 매립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주방 옆쪽으로 동선좋게 우리집 다용도실 공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바닥 공간도 널찍하고요. 단체 시공되어 있으니까 보일러 앞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워시터로 놓을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1등급 대성 콘덴싱 보일러 설치가 되어 있고요. 외부 환기창도 넉넉한 사이즈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공간도 수납장 짜서 가정용품 잔지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넉넉하게 이용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주방 공간까지 다 보셨고요. 그 다음은 우리 집 2층으로 가는 계단실이에요. 계단실 공간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공간과 더 들어가면 외부 환기창과 수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이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공간도 수납장을 짜셔서 가정용품 놓으실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단 밑으로도 창고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져 있네요. 우리 집 계단과 난간은 안정적으로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 편하게 위아래로 오르내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집 복층은요, 넓은 방이 두 개나 있고요. 거실 공간도 널찍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층고는 사선 형태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제가 넉넉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화장실 공간과 테라스 공간도 우리 집은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의 반대쪽 공간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침실 보실까요? 3번 방이에요. 와, 방 사이즈가 정말 커서 진짜 운동장 같은데요. 아이들 방으로도 성인 전용 방으로도 넉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어요. 벽체는요, 5130이나 되고요. 이쪽 벽체 사이즈는 3840이나 돼요. 진짜 방이 크긴 크네요. 정말 커요. 우리 집 거실도 폭이 3300이나 나와요. 사이즈가 정말 넉넉하고요. 대형 TV, 넓은 소파도 충분히 놓고 볼 수 있고요. 저렴한 금액으로 세대 분리도 가능하답니다. 우리 집 4번 방인데요. 창가 자리 2830, 벽체 자리는 3m가 나와요. 보는 그렇게 크진 않네요. 이 방은 어린 자녀방이나 작업실, 영화관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우리 집 복층 욕실 공간은 사이즈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는데요. 세면과 샤워 충분히 고개 안 숙이고 편하게 씻을 수 있는 우리 집 복층 욕실 공간인데요. 공간 정말 넉넉해요. 변기와 세면대 공간도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고요. 복층에는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이 있는데 테라스 공간이거든요. 같이 가보실게요. 우리 집 복층 테라스 공간인데요. 사이즈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가족분들 바베큐 파티, 스몰 카페, 아이들 술장으로도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시공되어 있어요. 오늘 비가 와서 외부에서 촬영을 못한 점 양해 좀 해주시고요. 넉넉하게 시공되어 있는 우리 집 복층 테라스 공간 어떠신가요? 구독자 여러분, 어떻게 오늘 집 잘 보셨나요? 보통 복층이나 테라스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이 가격대가 너무 높아서 집을 구입하시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셨는데요. 오늘의 현장은 넓은 복층과 테라스 공간이 있음에도 3억대 중반으로 분양가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상으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1호선 덕계역을 도보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입지에 있고요. 8개 동에 단지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점보다 경쟁력이 있고요. 도보권 이용 가능한 구도심의 상업 인프라와 초등학교도 아이들이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초학생권 현장이 합니다. 오늘 집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은 영상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바로 안내 도와드리고요. 집을 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입주금 3천 정도 있으시면 입주가 가능한 우리 집 놓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도 더 좋은 집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